오늘 쭉 보니까요,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스카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네네. 너무 잘하셨어요. 포인트 너무 잘 주셨고요. 또 하나 지금 보니까 귀걸이, 목걸이 많이 하셨는데, 자,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. 제가 지금 귀걸이를 안 했습니다. 그렇죠? 네. 해야 되나요? 안 해도 되나요? 안 해도 돼요. 왜요? 머리가 가려지니까. 뭘 가려지죠? 귀를 가려지니까. 그렇죠? 자, 귀가 가려지면 귀걸이를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귀가 훤히 보이는 헤어스타일은 귀걸이를 해주는 게 매너입니다. 그때도 해주세요. 자,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. 첫 번째 질문에 대답 잘하셨어요. 제가 만약에 귀걸이를 한다면은요, 작은 거 할까요? 큰 거 할까요? 길다란 건 안 되죠. 왜 그러세요? 더 길어 보이려고? 네. 어떤 게 작은 거, 큰 거? 되게 어깨에 딱 붙는 거? 좋습니다. 들어보니까요, 작은 거에 대한 소리가 7, 큰 거 3, 간혹 긴 거 나오긴 했습니다만, 저는요, 여러분께도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. 배운 적은 없지만 우린 촉은 있다. 제가 보니까 잘 맞추셨어요. 저는 작은 게 어울립니다. 자, 이유가 뭐예요? 얼굴 이목구비에 답이 있습니다. 네. 어디? 눈, 코, 입 중에 뭐가 작기 때문에? 입입니다. 입. 입이 작은 사람은 작은 게 어울려요. 줄리아 로버츠 떠올려보세요. 입 어마어마해요. 그죠? 네. 섹시해요. 그죠? 자, 그런 사람은 버스 손잡이 같은 귀걸이에도 예뻐요. 그죠? 제가 만약 그거 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안 돼요. 자,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자,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목걸이를 한다라고 한다면, 네. 메달이 있겠죠. 네. 메달을 큰 거 할까요? 작은 거 할까요? 큰 거, 작은 거? 작은 거? 네. 줄진 행간 찍으세요. 저는 큰 거? 큰 거? 큰 거? 왜 그럴까요? 네. 자, 작은 게 어울린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자,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. 얼굴, 눈, 코, 입 중에, 입 아까 했죠? 네. 어디 때문에? 콧망울이 작으면요, 작은 게 어울립니다. 근데 저 보니까 콧망울이 크진 않죠. 네. 작은 게 어울립니다. 그럼 제가 목걸이를 할 때 긴 게 어울릴까요? 짧은 게 어울릴까요? 짧은 거. 왜요? 얼굴이 뭐야? 얼굴이 균형이라서 좋습니다. 좋아요. 그 부분도 있고요. 제가 목이 또 길기 때문에 짧은 게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. 자, 목이 짧고 길고는 대봐야 알죠. 네. 지금부터 목이 짧고 긴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의 손 중에 가장 넓은 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. 네, 느낌 오시죠? 네. 자, 이 목에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. 넓은 데가. 저는 목 불편하지 않아요. 남아요. 여유 있어요. 저는 좀 목이 긴 편이죠. 이게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요, 내 체형에 맞는 목의 길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런데 꾸역, 꾸역. 이렇게 되면, 아, 목이 좀 짧구나. 짧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스카프 늘어뜨리거나 또는 목걸이 길게 하거나 괜찮겠죠? 근데 길다라고 하면은 짧은 거, 굵은 거 다 괜찮습니다.